안녕하세요, 토닥터입니다. 사실 최근에 제가 영상을 자주 못 올렸는데 계속 좀 바쁘기도 했고, 제가 이제 또 사실 재미없는 내용이나 정보들도 최대한 좀 재밌게 좀 유튜브스럽게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직접 영상을 하나하나 다 만드는 입장에서 가끔 좀 힘들더라고요. 시간도 많이 잡아먹고, 음지에 있는 직업이라 모든 걸 노출하기도 좀 버겁고, 그냥 어떤 내용이든 최대한 좀 재밌게 풀어서 영상을 만들어 보자 했었거든요. 가끔 좀 유치하다 생각이 드셔도 그냥 재미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아직도 양빵이나 처충 빼먹기, 또 이벤트를 악용하는 이런 여러 가지 사례들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어요. 특히 양빵은 또 하나하나 잡아내기 힘들고, 왜냐면 배팅 내역을 싹다 검토를 해야 되니까 겁나 힘들어요, 진짜. 한두 명도 아니고, 악용하는 건 좋은데 어쨌든 저걸로 돈을 따보려고 하는 거잖아요. 근데 양빵이건 처충 빼먹기건 이런 걸 해도 못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. 왜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. 오히려 진짜 따가는 사람들은 조절이나 실력으로 승부 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 사이트 악용은 웬만하면 안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. 그리고 제가 여기서 도박을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려도 사실 하실 분들은 계속 하시잖아요. 그래서 제가 그냥 팁 아닌 팁을 하나 말씀드리자면, 자기가 하던 게임만 하셨으면 좋겠어요. 가끔 이것저것 건드려본다고 해보다가 돈 잃고, 특히 슬롯 같은 거는 저는 절대 추천 안 하거든요. 슬롯은 내가 직접 선택하고 베팅을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후회만 남고, 사이트 탐만 하고 안 터지면 짜증만 나요. 또막잘 모르는 게임 건드리다가 털리는 경우도 너무 많고, 그냥 뭐 바카라면 바카라, 파워볼이면 파워볼, 블랙잭이면 블랙잭, 딱 자기가 자신 있는 좀 자주 했던 한 가지 게임만 하셨으면 좋겠어요. 이게 확실히 더 낫더라고요, 평균적으로 보면. 서론이 길었는데 항상 너무 감사드리고, 이제부터 조금 더 자극적이고 좀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